이번에는 배색이 예쁜 롱 원피스를 입혀볼게요. 이거는 제거 원피스하고 똑같은데, 배색을 했습니다. 이것도 레이스 8호로 뜬 거라 굉장히 가는 바늘로 뜬 거예요. 이렇게 뜨지 않으면 이제 무늬 수가 적어져서 예쁘지 않다는 거. 근데 입히기가 쉽네요. 이제 안에 가슴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, 이렇게 몸무게 키에 맞춰서 이렇게 무늬가 많으니까 이 옷이 예쁜 거예요. 만약에 무늬가 적으면 이렇게 예쁘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저는 너무 가는 이제 힘이 없는 실로 땄는데 조금 힘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하고 뒤에는 그냥 이렇게 묶어줘도 되고요.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. 여기에 껴서 이제 묶어줘도 되고요. 그러니까 이 원피스처럼 이렇게 뒤 구멍에 껴서 묶어줘도 됩니다. 이거는 좀 속옷이 있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 원피스입니다.